자, 한 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281페이지죠. 예, 투자론의 현금 수지 측정. 예, 28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이 현금 수지 측정도 별표는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상에서는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그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현금 흐름을 이제 파악하는 개념이죠. 이 흐름이 파악이 돼야 이거를 토대로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더라.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개설해 보시면은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요. 여기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보유한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보유하는 과정에서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게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후에 얘를 매각을 한다는 가정이에요. 그 매각을 했을 때 지분 복귀액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의 왜 지분 복귀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냐면요. 뭐 이런 개념이겠죠. 여기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이고요. 내가 6억은 융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4억을 내가 지분으로 이렇게 투자했었을 때, 5년의 기간 중에 나는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했겠죠. 그러면 내 지분이 그만큼 늘어났을 거란 얘기죠. 5년 후에 팔았을 때. 그 다음에 10억에 취득했는데, 5년 후에 만약에 11억에 매각을 했으면은 차액이 1억이 남잖아요. 그죠? 이것도 내 지분으로 포함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애초에 투자한 지분하고, 5년 후에 매각할 때 지분의 크기가 틀려지니까, 예, 그 흐름에 대한 것을 같이 파악을 해야 되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현금 흐름이 있으면요.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걸 적용할 때, 공통적으로 이거는 꼭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 영업 현금 흐름은, 예, 이게 이제 자주 인용이 되니까, 흐름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중에 영업 수지 계산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예. 여기가 이제 별표를 해야 되는 파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영업수지라는 거는요, 우리가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글자를 따게 되면, 가유순 전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 요게 영업현금 흐름이다. 영업현금 수지다. 그러면 우리가 용어상에서, 거기 281쪽에, 예, 박스 밑에 가면, 가능 총소득이라고 있어요. 이 가능 총소득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1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연간 최대한의 임대료 수익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간 임대료 수입이다. 예,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를 빼주냐면요. 우리가 공, 경, 부, 소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제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공실 및 대손충당금 또는 공실 및 불량부채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100% 임대를 줄 수는 없고요. 공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자들이 임대료를 제때 안낼 수도 있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을 우리가 이제 미리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통상 가능 총소득 대비 5에서 한10% 정도를 공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타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영업의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 부동산에 자판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주차장 등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흐름을 나타내고요. 이거를 공제하고 나온 게 유효 총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는요, 총소득인데 얘를 사용하라고 할 수도 있고 얘를 사용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공실 반영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게 경이라는 거는요, 이 앞에 영업 경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소가 영업 소득세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두 글자가 같으니까 세 번째 글자를 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경비 항목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경비 항목에 보시게 되면 282페이지의 중간에 양가로 부분에 영업 경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경비에 포함하는 항목과 경비에 포함하면 안 되는 항목을 일단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 영업 경비 항목에다가도 역시 별표를 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을 유지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배울 때 특징적인 거는요. 거기 보시면은 영업 경비 포함 항목에 이
지문 3번에 재산세는 포함이 돼요. 보유세이기 때문에 임대부동산을 내가 소유하는 과정, 임대사업하는 동안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비로 인정이 돼주지만 영업소득세라든가 자본이득세라든가 취득세 등은 예, 경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예, 지금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제하고 나오는 게 순영업소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지금 투자할 때 보게 되면요. 10억짜리 부동산인데 6억은 융자를 받고 4억은 지분을 넣었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은 내 돈만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고요.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익이에요. 빌린 돈하고 내 돈을 합쳐서 발생한 이 흐름이 요거 세 가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영업소득에서 우리는 얘를 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의미는요. 돈을 빌렸을 때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을 얘기를 해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러니까 여기서 빌린 돈하고 내 돈하고 합쳐서 수익이 발생했으면 그 수익을 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은행하고 나하고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게 세전 현금 수지가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는 지분 투자액. 예, 요것도 기본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금을 이제 공제를 할 때 요거 공제도 계산을 우리가 거기 283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영업소득세 계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산적인 사고할 때 한번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금을 빼고 나온 게 이제 세후 현금 수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요 흐름은 1년간의 이제 흐름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서가 요렇게 돼 있다라는 정도, 용어 정도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들을 때는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예, 조금 어렵다 이럴 수도 있는데 예, 익숙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그 283페이지에 교재상에 예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하고 매각 현금 흐름하고의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3번 지문에 세전 현금 흐름은 예, 순 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이렇게 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흐름을 갖다가 물어보기 때문에 순서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5번에 보면 영업 경비에는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 경비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거는 재산세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예, 입문 과정에서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복귀액의 계산이라고 있어요. 예, 이 지분복귀액의 계산을 보시게 되면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일정 기간 보유하다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으로 인해서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이때 지분 투자액은 처음에 원래 투자했던 원래 지분, 그 다음에 보유 기간 중에 저당 지분액의 납입으로 인한 원금 상환분 있죠. 예, 그 다음에 가치 상승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게 다 내 지분으로 다시 귀속이 되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갖다 파악하는 개념이고요. 여기는 예, 그 순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죠. 그러면 순매도액이라고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거를 빼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제 내용은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는 예상 가격이에요. 5년 후에 얼마에 팔릴 것인지는 100%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래서 한 내가 10억에 취득했으니까 5년 뒤에는 물가 상승률들을 감안해서 한 12억 정도의 매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도 경비는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중개사 수수료 또는 광고비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공제하고 남는 게 이제 순수한 매도액이 될 거고요. 미상환 저당 잔금의 논리는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게 됐을 때 만약에 10년의 기간으로 융자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이론상에서는 통상 5년 후에 매각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6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받았을 때 예, 10년의 대출 기간인데 5년 만에 내가 처분하게 되면
그동안에 상환을 하고 아직 남아있는 돈이 있겠죠. 예, 그거를 이제 상환을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제하고 남는 게 세전 지분 복계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에서 이제 자본이득세라는 걸 공제하는데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공제하고 남는 게 세후 지분 복계액이다. 예, 그래서 요 흐름에 대한 거는 일단 요렇게 예, 구별을 해 주시는데 나중에 요런 애들이 섞였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세전에서 자본이득세를 공제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되더라. 그러면 순서에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 있으면 틀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흐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예, 정리는 꼭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기출 지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예전에 가로놓기도 출제한 적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예, 한번쯤 정리를 해 보신 게 필요하고요. 계산에 대한 논리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다음에 아,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넘겨서 292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나와요. 예. 얘도 중요한 애죠. 그런데 요 투자 분석 기법 안에서는요. 우리가 먼저 안에 있는 내용까지는 지금 들으시면은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요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 있어요. 즉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을 기초로 투자 판단을 하는 기법도 있어요. 그래서 할인 기법이라는 게 있고 비할인 기법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투자 분석 기법의 개설을 보시게 되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 있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나오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에요. 근데 뒤에서 나오는 어림셈법 이런 애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큰 틀에서 이런 것들도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그대로예요. 이게 이제 DCF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디스카운트예요.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얘기죠. 여기 캐시플로우가 현금 수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의외의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장래 기대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라는 걸 우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미래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요게 종류에는요, 순연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뭐, 이렇게 해서 종류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순연가법의 논리는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을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하고 이제 비교할 때 여기는 이제 개요 정도만 예, 알아두시면 되는데 거기 있는 한인연금 수지 분석법 안에서 예, 293페이지에 가면은 순연가법이라고 돼 있죠.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재 가치합을 서로 비교하는 것인데 밑줄 치시는 거예요. 자, 순연가법이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공제한 순연가가 0보다 큰지 여부를 따져서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가법에서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공제해서 예,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구나라는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셔도 돼요. 그리고 예,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시게 되면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수익성 지수법은요, 반대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순양가법에서는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공제해서 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있는 수익성 지수법은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해요. 네, 이걸 시험에서 물어봐요. 이렇게 얘는 빼서 계산하고 얘는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 근데 내부 순율법에서는요, 이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네는 이걸 차감해서 나온 것이요, 예, 그게 순현가가 되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얘는 이걸 계산해서 나온 게 수익성 지수인데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같아진다는 얘기는요, 이 순현가가 0이란 얘기고 수익성 지수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은요,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거를 일단 체킹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강의해 보니까 이거 처음에 이렇게 쭉 해서 해드려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순현가는 예, 그래서 0하고 비교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죠? 수익성 지수는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 294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내부 순율법이라고 있죠. 예, 내부 순율법은요.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시는 거예요. 별표하고 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말할 때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거를 예, 거기 별표하고 밑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해도 인용이 되냐면요. 순현가를 0보다 크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순현가를 1보다 적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오답을 이렇게 지문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밑줄을 치셔서 예,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는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고, 방법은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율법이 있는 것 같은데, 순현가법이라는 거는 뭐 빼서 계산하는 것 같고, 수익성지수는 나눠서 계산하는 것 같고, 내부순율은 두 개를 같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인가 보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지금은 이제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보시면 되겠고요. 계산하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 하면서 예, 조금 조금씩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299쪽에 가시면은 어림셈법이라고 있어요. 자, 이 어림셈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제 299쪽에 가면 어림셈법의 양가로 1번의 개설에 지문 2번에 어림셈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며 밑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여기서 나온 요 영업수지의 계산만 갖고도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어림셈법도 역시 별표는 하셔야 돼요. 이 어림셈법은요, 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세후, 얘네가 현금수지잖아요. 얘네를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를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 어림셈법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기억하실 거는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냐면요, 승수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요 승수의 의미가 뭐냐면 회수기간이에요. 회수기간. 그럼 회수기간은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짧은 게 좋겠죠.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면요,
총소득 승수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이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승수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분모가 커져야 돼요. 분자가 커지면 비례하기 때문에 승수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승수 앞에 있는 총소득이 이렇게 분모로 들어와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총소득, 여기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총투자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가지고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라고 있었을 때요. 자, 얘도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여기로 들어올 때요. 얘는 이제 순소득을 가지고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해요. 얘네 둘은. 예. 그래서 얘네들은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 세전현금소지 승수라고 돼 있을 때요.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세전하고 세후는 지분투자액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전현금소지를 가지고 지분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후현금소지 승수라는 것도 세후현금소지를 가지고 지분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한꺼번에 비교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잘라서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고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그 수치가 작을수록 좋더라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승수법에 관련된 논리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좋지만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요 승수하고 수익률은 상호 역수관계가 수립이 돼요.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가서 보시게 되면 자, 300페이지에 수익률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건요. 요거는 여기 있는 수익률에 들어가죠. 요건 재무비율에 들어가요. 다만 이제 얘가 여기다 명시하는 것은요. 총소득 승수하고 이 총자산 회전율하고 역수관계가 수립이 된다라는 정도로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인 이제 역수관계를 얘기할 때는요. 순소득 승수하고 종합자본 환원율하고의 역수관계는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역수라는 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요. 식은 분모하고 분자가 뒤집어지는 거죠. 여기가 총투자액, 예, 여기가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 같은 뜻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가 역수관계가 수립되는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다. 그럼 맞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야 이게 다 뭐예요? 웬 분수식에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렇잖아요. 지금은 아 이런 애들이 있구나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면서 계속 설명이 이루어지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안에 세분증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용어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구나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세전현금수지 승수의 역수는 우리가 지분배당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분배당률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세전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죠. 여기는 지분 투자에 여기가 세전 현금 수지. 그러면 얘하고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죠. 역시 반대로. 그죠? 예. 이런 식의 역수 관계가 수립이 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가 지분 투자에 여기는 세후 현금 수지가 되더라. 예. 그래서 일단 승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클수록 좋다라는 기준에서 판단하는 방법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승수의 의미가 자본의 수익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줘요.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수익이 짧아진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이게 작아져야지만 회수기간이 더 짧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두 번 출제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 식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 구별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려요. 그러니까 아 지금은 요런 거구나라는 정도로만 예,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어림셈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02페이지에 가면은 비율 분석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요 비율 분석법도 역시 별표는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요 비율 분석법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게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은요. 금융에 가게 되면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런 얘기죠. 즉 부동산의 가치를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 비율이 만약에 50%라는 얘기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라고 그랬을 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럼 100분의 50이면 0.5잖아요. 예, 백분율이니까 뒤에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5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원래 이게 퍼센트라는 건요. 예, 곱하기 100분의 1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예. 근데 요 대부 비율은요. 부채 비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채 비율은요.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즉 지분에 대한 부채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50%예요. 그러면 얘가 몇 프로가 될 것이냐? 얘의 구하는 요령은 뭐냐면 전체가 100이에요. 100인데 요 중에 절반을 내가 빌렸어요. 그러면 요게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50을 내가 빌렸으면 내 돈은 50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50분의 50 하면 1이 나오죠. 얘도 곱하기 100에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숫자가 나오면 그거를 위로 올리시면 돼요. 100에서 그 숫자를 뺀 나머지가 내 지분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60%예요. 그러면 여기 지분과 부채에서 60이 위로 가시면 돼요. 그럼 전체가 100인데 60이 빌린 거니까 40이 내 거잖아요. 40분의 60 하면은 1.5 나오겠죠. 1.5인데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50%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하단 박스에 보시면 예, 그렇게도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령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대부 비율을 가지고는 지렛대 효과 같은 걸 측정할 수 있어요. 융자를 받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렛대 효과가 커져요. 대신에 상환해야 될 부담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어요. 요 안에서 얘는 또 활용을 자주 하니까 별표 하나 해두시는 거예요. 제목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채 감당률은요.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해요. 융자 상환 능력은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은요. 1보다 커야 돼요. 예, 이렇게 계산할 때 얘는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채 감당률은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구나.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예, 거기 303페이지에 가시면 3번에 채무 불이행률이 있어요.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건요.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 정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을 걸 요구한다는 걸 먼저 큰 틀에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은요.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총 수익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적어질 것이고요. 수익 대비 비용이 크면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고 융자 상환 능력이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작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 용어 안에서는 그런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예, 거기 이제 그 303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영업 경비 비율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 전체 총소득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작은 게. 그래서 영업경비율도 작은 게 좋다는 얘기죠. 이 비율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잘 돼 있다. 그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정도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시면은
양가로 5번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있어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건요, 연간 벌어들이는 이 소득으로 원리금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지 능력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DTI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을 40%를 주게 되면요, 만약에 연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내가 상환하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천에 40%면 2천만 원이겠죠. 예, 이거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비율이 높아지면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이면 2천인데 1억이면 4천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는 게 총부채 상환 비율의 논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예제를 한번 박스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재무 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다. 그렇죠? 맞는 편이죠. 이렇게 역수를 물어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지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번, 두 번 돌다 보면은 예, 정리가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예, 금융에 대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이번에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요, 금융에 대한 논리까지를 이제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간평에 대한 거는, 예, 우리가 기본 과정을 할 때, 예, 정리해드리니까, 그거는 그때, 예, 또 하셔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번 시간에는, 예, 부동산 투자론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융론에 대한 거를, 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